게임 TV. 자, 여러분들 망할 기집애 홀스컵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네. 경기 미스터 위너 대 로라이어 선수의 경기에서 로라이어 선수가 미스터 위너의 라지컬을 정말 영리하게 잘 막아내고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세 번째 그 운영이 들어왔을 때 그 미스터 위너 선수가 망할 기집애를 영어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두 번째 경기는 로라이어 선수와 COKK의 경기입니다. 네. 자, 오크전이에요. 네, 로라이어 선수가 지금 좀 극복을 해야 되는 종족전. 그렇죠. 물론 하고요. 로라이어 선수가 이겨야 되는 선수긴 해요. COKK 선수가 중국에서 꽤 오랜 세월 그 라인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네. 로라이어 선수가 COKK한테 지는 그림을 솔직히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네. 로라이어 선수가 오크전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분명히 느껴지기 때문에 아 지금 아. 제가 이거를 누군가 했는데 토드 선수가 나왔네요. 아 요한이 토드예요? 예. 아 요한이 토드예요? 아니면 토드를 흉내낸 거예요? 토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봤거든요. 이 선수가 요한 메를로거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요한이 있길래 이게 토드인가 아니면 외국에서도 이제 쓰니까 예, 쓰니까 토드 낮겜 출전 금지예요? 예전에 아. 하도 선수 그렇게 따지면은 광진이도 낮겜 출전 금지 아니에요? 왜? 예? 짱세랑? 왜? 아니에요? 왜? 아님 말고요. 네 모르겠네요. 소인 선수가 일단 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도 이게 확실히 왜, 이런 아시아권 큰 대회들에 참가를 잘 안 할 뿐이지. 실력이 꽤 곧잘해요. 예전만큼 뭐 우리 쪽과 유럽 쪽의 실력 차이가 벌어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소인 선수가 졌어요. 이 선수가 네. 그렇다면은 토드일 확률도 있긴 하거든요. 아, 가능성이 있고 저도 토드랑 어느 정도 알거든요. 네. 토드 선수가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네. 방송을 많이 하면서 서로 매니저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 선수가 저를 실제로 봤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이제 별룬 그 별룬 리치 한국어와 어떤 그 영어의 합성어로 해가지고 너는 별풍선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제 현 상황을 말해주고 싶네요. 잘 나가더라고 방송. 아. 네, 자기 방송 잘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예. 네. 8강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준비된 경기는 로라이어 대 시어케이키의 경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선수분들 16강 하나 더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로맨틱 선수 쪽 허리케인 보아의 승자와 포커스아이 경기 이거 16강 네. 하나 더 보고 갈 것 같아요. 네. 자, 예. 네. 대진표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 바로 이어지는 경기는 이제 로라이어 대 시어케이케이. 자 로라이어 선수가 어쨌든 오크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시어케이케이 선수도 잘하는 오크긴 합니다만 로라이어 선수가 못 이기는 상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맵이 만약에 틈에다 라고 해도 로라이어 선수가 질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라이어 선수가 그런 게 있어요. 오크전인데 맵까지 만약에 자기가 좀 선호하는 맵이 아니면 그런 데서 약간 심리적으로 오는 압박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맵이 좀 좋게 걸려가지고 자신감부터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우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본인은 오크전에 대한 자신감이 추락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항상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단판에서 네.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지 난 네. 오크전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결국은 결과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최근에 오크전에 좋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예. 아 토드 아니라고 예, 토드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예. 네. 토드를 좋아하는 오크워커의 친구라고 하는데 소인을 잡았네요. 네. 벨로루시가 그 지역 이름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연예인 지망생들도 친구 따라왔다가 연예인 되는 케이스 있거든요. 네. 내가 그런 케이스로 소인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좀 그래서 소인 네. 선수를 이길 정도면 야 유럽 선수라고 네. 합니다. 또 단판제구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네. 예전에 그 우리 낙겜에서 언급되는 거죠. 소주 선수 네. 이성덕 선수인가요? 네. 예, 이성덕 선수가 예전에 그 워크래프트3의 어떤 왕좌에 올라와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해외 대회에서 브라질 선수에게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워크를 하긴 하냐. 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그때 삼바나일이라는 네. 별명이 붙어서 삼바 막 이랬었는데 네. 뭐 그런 지금은 네. 아니겠지만 삼바를 채팅에 치면 바로 강퇴당하는. 그렇죠. 저도 강퇴당했었죠. 네. 물론 블루행은 안 걸더라고요. 다행히. 네. 네. 저는 내 쌈바를 칠 때 싸쌈바로 치거든요. 네. 지금 또 예, 결혼까지 해서 네, 맞아요. 예,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됐어요 되게. 네. 워크를 버리면서 잘 됐어요. 그렇죠. 네. 사실 낙겜도 워크 버리면서 잘 됐었는데 저희가 네. 제가 워크를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기에는 버렸다는 표현보다는 노고 다른 걸 잠깐 예, 찜해놨을 때 잘 됐었죠. 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제가 무슨 어떤 심연에 어떤 걸 건드렸나요 지금? 그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워크래프트 3의 에뮬레이터로 그 카오스를 오래 하시다가 나이스 게임 TV에서. 아니요, 제가 그래도 그 아마 게임넷하고 네. 같이 해서 총 상금에 한 2천만 원짜리 대회까지 하다가. 그거보다 상금 작은 대회를 하기가 좀 그래서 계속 스폰서를 찾고 있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된 거고 예, 뭐 저희 뭐 3를 뭐 놓으려고 일부러 뭐 안 돼서 포기했다 뭐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죠. 네. 네. 자 준비가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 출발합니다. 자 마가기집의 홀스컵 CLKK 대 로라이엇입니다. 단판제 네. 그리고 나이트F가 가장 선호하는 맵 네. 걸렸거든요. 이러면 내 로얄 선수가 정말 깔끔한 승리 한번 내줘야지 오늘 뭐 누굴 만나든 포커스를 만나든 정말 강력한 나일전에 강력한 오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로얄 선수의 어떤 우승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경기예요. 오크전에 대한 어떤 수준이 지금 로얄 선수가 어디인지 그렇죠. 로얄 선수랑 얘기를 해보면 네. 자신감은 항상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얄 선수가 약간 거만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자신감 있는 멘트를 많이 쳐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겸손해요. 예. 자신감은 있고 단순히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종족에 대한 징징은 심해요. 아, 근데 그거를 제가 로라한테만 제가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돌이켜보니까 그냥 나엘이란 종족 유저들이 좀 많이 그래요. 다 그래.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잖아 이런 거. 내일 또 할 거 아니에요. 낙겜 공화국이 아니라 염청기 이런 거에서. 원래 기득권들이 10% 놓는 걸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또 좋아하는 또 노재혁 선수는 네. 다 할 만하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언데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여성분들이 지금 최근 상황을 불편하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반대쪽에 있는 저희는 기득권이었어 따지고 보면. 아 빨궁이랑 짱새랑 홀스랑 셋이 하면 볼만하겠다 진짜. 제가 내일은 본방 참석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정찰을 시작을 하고요. 이제 도착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 이제 원버로우 호러 을 하는 오크를 상대로 원문넬 호러블 이제 나일들이 이제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 제외. 네. 한국 선수 제외. 어? 없는 호러블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네. 원문넬 호러블이죠. 그러니까 조지현도 자기는 지는데 나보다 내가 볼 때 못하는 나일들이 오크를 이기는 거야. 네. 아 그러면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손에 안 맞던 혹은 그게 자기 뭐 스타일에 안 맞던 간에 해보긴 해봐야 돼. 자, 그게 트렌드거든요. 어태클러. 네. 자 드롭 이제 올라갔습니다. 원문의 홀업. 물론 근데 포커 선수가 원문의 홀업을 완벽하게 대처하는 거 보여줬죠. 네. 비스가 한번 캐스됐긴 했지만 비마가 보존으로 오는 그 동선을 막아주면서 데몬 잡고 거기다 낫지를 바깥에 짓고 뭐 이런 두 가지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이 티어 타이밍이 완벽하게 밀리지 않고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더스가 붙진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포스커스니까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 나일이 날카롭게 2티어 때 파고들면 웬만한 오크는 무너지거든요. 샤오케키 선수의 판단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으로 한번 네. 고쳐봤는데 어 근데 데몬이 지금 만화권을 안 하고 있죠? 못 막았죠? 못 막았어요. 자 이런 것도 촉이 좋습니다. 네. 로라요 지금 만화번을 안 찍은 건가요? 아니면 만화번 자체가 자기의 문을 소비랑 직결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화번은 나는 만화가 빠지고 상대는 피랑 만화가 빠지거든요. 네. 근데 결국
상대는 힐링샵을 바르면 그만이고 나는 문해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해의 물을 돈 주고 채울 수 있으면 근데 문해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돈 주고 채울 수 있어요. 문스톤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아픈데요. 아 그런트가 맞기 생각보다 어려워. 와 각도 진짜 어려운 각도였어요. 이게 피온이 막고 있는 각도를 딱 막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각도였는데 피온 잡힌 거 버루 위에 나무 지금 못 캐고 있는 한 마리 들어간 거 아프긴 한데 이건 잘 막았어요. 예 재미 본 겁니다. 오크가 버루에서 이거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데몬이 어차피 텔포를 사온 건 아니기 때문에 버루의 일꾼을 넣어놓는 그 딜보다 중요한 게 지금 나무를 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크가 나무가 지금 딱 정말 아슬아슬하게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레선스도 아 그렇죠 나무 빼야 돼요. 이거는 굳이 버루 데미지 넣을 필요 없고 킬 없습니다. 에 좋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만화번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네 들어왔을 때 문에 두 개만 하셔도 풀피 될 것 같거든요. 깔끔하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비스트마스터를 대동하고 근데 약간 시간이 약간 남죠. 지금 기다렸다가 보존을 사가야 되는데 텔포 산 다음에 보존 사러 다시 올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약간 매끈하진 않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상황이 포탈을 시간에 맞춰서 좀 갔어야 되는데 텔포 네. 아 이거 보존을 그러면 보존이 없는 거잖아요 견제 때. 여기 하나 그리고 오크도 이제 자기가 이런 상황이나 그런 걸 잘 체크를 한다면 오크도 딱 오버쇼만 먹고 와야죠. 왜냐하면 무조건 이타미에 찌르기 때문에 집에서 대기 그렇죠. 네. 야 이거 둘 다 캔슬 각인가. 위쪽을 막아야 돼. 불마가 들어가서 위쪽을 막아야 돼. 대문 위쪽을. 아이 좋아요 판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딱딱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그래야지 다음 낫지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각도상. 아 좋습니다 샤오케이케이. 그렇다 하나 내주는 각이죠. 보조는 없어요. 자 일단은 비티어리를 네 취소시켰고. 어 그렇잖아? 네 또 중요한 게 비티어리 단순하게 취소시킨 게 아니라 그럼 잡힐 뻔했어요. 네, 다시 올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지금 조준 선수 보존이 없긴 하지만 비스 노리려고 한 번 더 돌아 들어올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사오나요 보존? 텔포 쓴 건가요? 아 걸어서. 왜냐면 이게 엇박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마치 나엘이 먼 거리를 걸어와서 보존 사서 다시 가면은 시간 낭비 같지만 바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상대가 서 있거든요. 약간 엇박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불마랑 칩티 나갔을 때 텔포. 아 자 이거 한 번 더 취소 되나요? 어 근데 이거 귤비라 그렇게 기만하고 순간적으로 자 비마 못 들어오게 하긴 했는데 불마가 크리티컬이 안 찍혀있는 레벨이어가지고 지금 데몬터가 200점이 찍혀있거든요. 그렇죠 잘 버팁니다. 네. 아 이번 비스 캔슬되면 망하는 거예요. 보조 타임이 나오죠. 비마 버린 겁니다. 어 데몬이 예 네. 네, 비마 버리는 거죠. 비스트마스터를 버려도 지금은 비스티어리를 한 번 더 취소시킨 게 더 크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어쨌든 1렙 비마가 피랑 마나 완전 바닥됐는데 문에 이렇게 바닥인 상황에서 마시기도 아깝거든요. 170원 주고 뽑는 게 나아요. 우리가 워크리트 3가 영웅이 잡히는 게 마치 아파 보이지만 영웅의 공백 동안 할 게 없어야지 아픈 거지 지금 비마 1렙짜리 없다고 뭔가 공백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데몬헌터 3레벨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고 아이고 막타.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그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런 놀 워든 한 마리 뭐 실수하는 거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야 이 롱캠까지 가도 되겠는데요 그냥. 어차피 더 추가적으로 비스켄스 가긴 글렀거든요. 포탈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상대가 오지 않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위치를 정찰하는 선에서 용캠까지 가면 나엘 굉장히 깔끔하고 만약에 나엘이 용캠까지 사냐 끝냈어요. 근데 나엘이 그 병력이 그대로 피 없이 회군하면 이건 나엘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오크가 지금 이 포탈이 없는 나엘의 마법전에 조금 피해를 주긴 줘야 되거든요. 자 거기다가 클비스트가 이거를 위치를 보고 있다는 점. 그렇죠. 네. 레이더도 없고 배웅적 가기엔 거리도 너무 멀고. 아 자벨은 좀 아쉬운 아이템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죽책. 네 죽책도 최근에 나이트 피저들이 위습을 대동하는 그렇죠.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워커 변신해도 그만이죠. 아 상황 많이 안 좋은데요 지금 샤오케이케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스터리가 늦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거 외에도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아 캔슬하러 오죠. 변신해서 좀 캔슬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비비기 변신해서 캐비스트 공격봐. 예. 아 낫지를 두 번이나 취소시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크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일이 완벽하게 활개를 치고 있고 야 이거는 포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서드 사서 만나면 끝나는 사이즈거든요 지금 게임이. 네 데몬헌트 3렙 됐으니까 그냥 바로 아 오크 이 사냥 자체까지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 병력들 체력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지금 오크가 정비가 잘 되는 상황에서 만나도 답이 없거든요. 치튼 인벤의 힐링 쉐이크가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이거 치튼 3대 찍긴 찍었는데 나이테프 지금 포탈 없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세요. 도구부 끼고 틴커가 보았어. 거기다 병력 체력 관리가 지금 아예 안 돼 있거든요. 죽음의 책, 죽음의 책. 자, 죽음의 책. 위습 없어요. 위습 안 나오나요? 어, 그냥 아, 위습 나왔네요. 그냥 죽책 뿌리고 무적 쓰면서 오크가 덤빌 법도 하긴 했는데 불말을 미끼 삼아서. 자 이러면 정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지금 힐링 세이브를 발라 시간이 필요한데요. 만화번 힐링 세이브가 남아있긴 했나요? 아까 불마한테 발라줄? 아까 불마 두 개 남았었는데 불마한테 지금 발라놨나요? 발랐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발랐어요. 이제 발랐어요. 시간 필요해요 지금. 시간 필요해요. 자 뒷도 3분의 2는 채워야 되거든요. 아 치트 만화 30밖에 안 되니까는 만화번이 그렇죠. 예 네, 스피드 워커한테 들어가고요. 나엘이 이기는 게임들의 기본 베이스들은 데몬이 만화번 농사를 잘하는 거예요. 오크전이든 아 이게 원버로 워럽이 이제 슬슬 나이테프가 원문의 호럽으로 그러니까 원버로 그러니까 원문의 호럽을 대처한 오크도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디토 못 피했어요. 야 이제 마 아 이거 보존 힐스 한번 버티고 포션 건넬 수 있나요? 힐스 한번 포션 건넬 포션이 없나? 이마를 네 텔포로 합류했다 데몬은 단순하게 텔포 합류인가요? 힐링 포션이나 포탈 사왔나요? 그 짧은 시간에 포탈 사왔어요. 와 근데 이 교전이 손해를 봤어요 오히려. 그러네요. 아 비마가 들고 있는 보존을 그러니까 결국 시아케이케가 비마를 잘못 껐네요. 어 이거 좀 아까 데몬이 그 텔포로 집에 갔잖아요. 그 비마 죽이면서 죽으면서 네. 그때 인벤에 무적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포탈을 사온 거죠 집에 가서. 네. 어 무적을 건네줬으면 그림이 훨씬 더 아트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오크 유닛들이 네, 충돌 크기가 2다 보니까 엠신공을 두텁게 하면 아이템을 아예 건네줄 수가 없거든요. 야,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템 중요합니다. 윈드 안드 결국 오크가 안 좋았던 상황은 뭐 정비 체력적인 정비 플러스 워낙에 비스가 오랜 시간 없었기 때문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공성 데미지 그러니까 인신을 떠나서 레이더나 버서커 같은 그 탈론을 잡을 수 있는 유닛의 개체수가 적었거든요. 근데 이미 오크가 50을 깨면 만족스러운 숫자예요. 50을 안 깬다면 모르겠지만 자 이제는 네 한시 가서 버서커 하나 더 사고 레이더 하나 더 찍으면 인구수 60이거든요 바로. 아 그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도 로라가 잘했는데 졌을 때 보고 아 이거 자신감 많이 떨어지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이 게임 만에 지면 아니 잠깐만 내가 원보로 후럽을 상대로 원문의 후럽 맞춰서 하고 이 비스 두 번 완벽하게 캔슬시켰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속으로. 아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비스마스터 지금 3레벨이 된 상황에서 찌르러 가야 되는 타이밍에 그렇죠. 왜냐면 지금 2레벨에 멈춰있는 상황이거든요. 견제 이후에 우리가 잘 풀린 게임들 보면 데몬 3렙 비마 2렙 중반 찍잖아요 돌아와서. 근데 그때 비마가 죽었기 때문에 데몬한테만 몰아줬단 말이에요. 아 지금도 만화번 9인 상황에서 이제 진영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는 만화번 해석 국가된 거겠죠. 네, 그 만화 90 정도 빨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방금. 자, 스스 쓰면서 들어옵니다. 아,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는 오크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 자신감이 화를 부릴 때도 있거든요. 조크이브 만화번 못하게 데몬한테 뛰어났어요. 윈도 안드로. 아, 만화번 내려오자면 만화번 해야 돼. 윈도 안드 뛰기 전에 만화번 해야 돼요. 뛰기 전에 만화번 해야 돼요. 아, 좋아요. 저게 호비형 아이템이 더 빨라요. 그 판정이 빨래. 판정이 만화번보다. 조크이브 만화번 당했어요. 근데 만화 없어요. 어쩜 없었고 윈도 한 번 더 완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근데 불마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윈더크를 쓰고 들어가는 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팩토리 대박, 팩토리 대박 위치. 자, 그런데 비마 버틸 수 있나요? 비마 버틸 수 있나요? 아, 인시던트 타임 예술. 아, 이거 못 버티. 아, 이거 불마 데몬은 건재하거든요. 지금 오크 보시면 병력 구성이 많이 깨졌어요. 오크도 워크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아, 거기다가 데몬도 건재하지만 풀마도 건재해요. 피가 인신을 걸 수 있는 레이더가 틴커를 묶으면 틴커 전사거든요. 아, 이거 너무. 그리고 데몬이 지금 뒤에 빠져 뒤쪽에서 워커라인 많이 녹였고요. 자, 이러면서 영웅 하나 뽑을 수 있나요? 탄력 두 마리 추가됐죠. 사이클로 하나 두 번 더 합류. 아, 많이 살렸어요 지금 오크 병력. 이거 다 보내주면 져요. 자, 데몬 4레벨. 자, 데몬. 크리티컬 무적. 빨리 쓴 판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싸울 거냐 뺄 거냐 뺄 거냐 생각해야 돼 지금. 티커 언제 오나요? 티커 언제 오나요? 왔어요. 팩트 던지고. 자, 이제 무적 없고요. 아, 팩트 좀 더 공격적으로 던지. 아, 데몬! 키리. 아, 데몬 잡히면. 데몬 사야 돼. 데몬 사야 돼. 여기 돈 있으면 데몬 사야 돼. 타이로 캐스하고 데몬 사야 돼 지금. 아직 몰라요 이거 지금 오크 병력 체력 없어가지고 데몬만 사면 팩토리나 탈로 데미지 세거든요. 자, 티커 빼고 데몬 살 수 있나요 지금? 레벨업. 레이더 없긴 데몬만 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 레이더 묶어도 불만을 한 번만 더 띄울 수 있으면 뒤에 티커 안 잡히거든요. 지금 4레벨 데몬. 네, 지금 탈로 다 잡았어요. 탈로 다 잡았어요. 데몬 샀어요. 샀어요. 자 오크 병력 다 죽었어요 지금. 자, 이거 블레이드 마스터 놔두고 갈 수 없거든. 만화 없을 텐데요. 블레이드 마스터 MC구 하기 애매한 게 MC구 하면은 데몬이 먼저 죽어요. 약간 애매해요 지금 상황이. 아, 지금 오크 레이더 두 방 인스테드 데모터 데모터. 자, 인스테드 한번 탈론 마나 없는 거 확인했나요? 인스테드 있거든요. 자, 인스테드 한번 남았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아, MC 실패. 데모터 인스테드 걸로 오면 죽어요. 그렇죠, 일단 빨리. 아까 그 빠진 레이더가 이제 쓴 게 아니라 얘가 인스테드 쓴 애네요 지금. 쇼크웨브. 아, 근데 이거 로엘 선수가 선방한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비스마스 잡히고 데몬한테 잡히면서 큰일 날 뻔했는데요. 상황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틴커의 합류랑 맞물려서 전장이 터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데몬을 바로 합류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나이탭과 완패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틴커 잡혔으면 게임 끝났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상황 자체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날테프라는 종족이 이제 투윈드에서 탈론이 쏟아지는 그 빌드탑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충원되는 탈론 두 마리가 진짜 적재적소로 사이클론 썼어요. 딱 필요한 사이클론 그 횟수를 두 개씩 마치 윈드완드를 가져오는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 합류를 하면서 결국 불마를 제때 띄워가지고 도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이트폴이 유리해졌어요. 한 번만 피 없이 집에 가서 정비하고 피 꽉 채우고 데몬터 레벨 올라있죠. 틴커 레벨 올라있죠. 지금 비마 레벨도 3렙 직전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이테프가 영웅 3영웅 체력 정비하고 힐링포션 사서 나오면 아까 같은 오크의 병력이 없는데 아까보다 훨씬 강력해진 나이테프 영웅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스마스터 나오는데요. 정신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비스마스터 3레벨만 찍히면 이거 로라의 선수가 거의 이게 아직까지도 영웅씨가. 근데 지금 영웅 레벨 집트 5렙이에요? 네. 이게 변수가 다운앤 집트는 만화 포션 하나 들고 있고 필스를 아까 암마나 잡기 전에 못 샀나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까 오크 암마나 잡기 전에 못 샀나봐요 나엘이. 아, 힐스를 한번 사긴 사야 돼. 어디선가 만나기 전에. 지금 영웅의 체력 정비나 레벨은 분명히 좋거든요. 킬비스트가 아무리 2레벨이 안 찍혔다고 하더라도 틴커가 3레벨인데 레벨은 나쁘지 않은데 힐스가 없는 3렙 쇼크웨이브는 감당 안 되거든요. 지옥이죠. 이게 그러니까 탈론을 퍼트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쇼크웨이브 3스킬은 또 힐스. 자, 결국 상점의 소유권 지금 오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왼쪽 상점을 나엘이 들렸을 때 돈이 없었나봐요. 그때 힐스를 샀어야 되는데 엔션 아일에 남아있는 그 초록색 월럭 지역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냥이 끝났습니다. 야, 근데 이 물론 샤오케키 선수가 나엘전 괜찮아요. 오크 유저들이 나엘전 좋아하거든 최근에. 근데 로얄 선수 엔션이고 초반에 썼던 거 비하면 네. 이거는 지금 너무 아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로얄 선수도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잘 풀고 한타까리 할 때까지 잘 넘어왔는데 한타까리 하러 넘어왔는데 한타까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비스마스 그러니까 잡히면서 완전히 네. 꼬여버렸네요. 자, 비스마스터가 3레벨이 좀 돼야 킬비스트가 2레벨짜리 킬비스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냥으로 안 되고 교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3레벨. 근데 아시다시피 오크 유닛이 와르르 나중 돼서 딸피로 무너지는 거지 교전 시작했을 때 오크 유닛이 안 잡혀요.
체력이 워낙에 높고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2마 3렙은 교전이 끝나야지 킬 것 같아요. 자,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럼 밀어주죠. 밀어줘도 되나요? 딱 되는데요? 이거, 딱 되는데요? 이거 될 것 같은데요? 딱 돼요, 딱 돼요. 이건 큰일. 야, 이거 어쨌든 오크의 영웅 레벨이 5렙이 되면 나엘도 333은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 기본적인 어떤 룰은 맞췄습니다 지금. 아, 이게 그런데 필스 한 장인가요? 두 장인가요? 두 장 이상 있어야 돼요. 한 두 장 이상. 하나. 최하 두 장 이상 있어야 돼 지금. 두 장. 두 장. 두 장. 그러면 마나 포션 생각해서 힐스 두 장으로 그 물리적인 데미지는 그렇다 쳐도 힐 쇼크 에이브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쇼크 에이브 데미지가 참고로 200이고 힐링 스크롤로 체력을 채우는 건 150입니다. 자, 이제는 마나번도 중요한데 이제 어디서 싸우느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테브가 지금 본진에 들어오는 건 사실 진영 때문에 여기 싸우려고 들어온 것보다는 50세이브를 깨야 되는 타이밍 나이를 잡고 있고 오크는 아까부터 50을 깨놨기 때문에 만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병력을 올려놨을 때 상대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와! 멀티 던져. 그렇죠. 이제 맵에 대한 주도권이 지금 어쨌든 오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크 유저들이 이렇게 게임이 비등에 갔을 때 상대 나일로 들어가는 이유는 마음이 급해서거든요. 근데 샤오케키 선수 오늘 뭐 괜찮은 여유로운데요? 굉장히? 문을 없어요. 이게 본진 끼고 싸운다는 이점을 살린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워가 있는 게 다예요. 워가 있는 게. 워의 위치가 워커의 점사 안 당하게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액션만으로 보통 이제 오크가 이런 액션 하면 언데드는 50세브하다 50을 깨거든요. 슬래터나 뭐 이렇게 본야드 돌리면서. 나이테프도 이런 액션에 50을 깨야 되는데 안 깼죠. 예, 세이브를 최대한. 그래야 세이브 한 만큼 병력이 폭발되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자원을 모으고 있고 그러나 일단 멀티를 던져놓은 샤오케이케이의 오크입니다. 네. 자, 오크를 언덕에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이죠? 어떤 게 더 유리한 어떤 정찰병일까요? 안 보이는 투명인 건가? 대공에 떠 있는 새.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자, 만화반 일단 예, 이런 만화 다 떨어졌습니다. 네. 블레이드 마스터. 자, 여기까지 우선 버서커 계속 모으고. 와, 네, 이게 50을 깬 탈로는 사실 그 패드의 개체수만 좀 오크가 부담스러운 거지 탈로는 10개든 20개든 사이클론 어차피 무제한이 이렇게 세이브가 되면 네. 오크는 병력이 싸우면 쌓일수록 진영이 좋으면은 다 자기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레이드 워커들이 물론 칩튼이 오랩 시켰으니까 진영이 안 좋아도 돼요 오크는. 그러니까 오크는 50을 깨면 탄력을 받아요. 시너지를 받는데 나이테프는 사실 50을 깬다고 시너지 받진 않거든요. 그 돈으로 힐스를 일반적으로 네, 힐스를 더 사는 게 힐스 네. 무적 포션. 뭐 힐스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몰래 나가서 데몬이 위쪽 가가지고 힐스 두 장 사오고 빠지 뭐 이런 위험하기 때문에 패드 여섯 마리 이렇게 네 마리면 충분합니다. 여섯 마리까지 이거는 순간적으로 패드로 한번 녹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론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탈론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체 수가 거기나 거기나예요. 근데 패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디스 인첸트 같이 그 마나 소비율이 높은 마나를 쓰면 순간적으로 녹아요. 워커가 물론 링크가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오크도 힐스 타임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서로가 싸우기가 좀 부담스러워. 한 번 싸움에 경기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건 나일테프가 잘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세이브는 나일이 잘했지만 오크가 잘한 거예요. 이 용병 캠프 위에 넓은 전장 있잖아요. 그 나무뿌리 하나 여기 나무뿌리 하나 빼고는 넓은 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멀티를 던짐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와, 호크가 지금 언덕 위에 있는 거 체크 못하면 허리에서 덤빌 수도 있겠는데요? 호크가? 건물이 생각보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커가 사실 데몬이나 이런 거 때려서 피도 안 달거든요? 근데 그 다수 쌓인 워커가 건물을 때리면 건물이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워크의 딜이 건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호크가 기분 나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상대 멀티로 가는 거죠. 여긴 아닌데. 패드 6마리 페이. 순간적으로 패드 6마리. 와, 가장 넓은 오크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땅 깔았어요 지금 패드가.
자, 무적포장 그냥 써버렸습니다. 아, 근데 패드 6마리 부담스러워서 이거 오크가... 이거 오늘 아까... 어! 자, 쇼크맨 잘못 하고... 썼어요! 아, 아까 데몬헌터! 칩트 떠있을 때 데몬헌터에 찍어놓은 건데 각도 좋을 때! 칩트 내려오고 나니까 데몬헌터가 이상한 데가 있어서! 아, 이거는 샤오케이크 완전히 망했... 오늘 조주현 선수의 경기가 다 이래요! 자, 근데 데몬헌터 네, 여러분들! 근데... 사실 데몬을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크의 주력힘은 쇼크웨브 3스킬인데 지금 쇼크웨브 3스킬 와닿은 게 없어요 지금. 자, 다 뜹니다. 네, 이거 데몬 보조 타임이 잘 잡아야 돼요. 자, 무적 포션. 보조 타임만 잘 잡으면 보조 타임으로 한 번만 합류하면 이거 대승이에요. 데몬만 안 죽으면 인스테드 걸리기 전에 보조 날려야 돼 그냥. 딜스 한 번. 인스테드 걸리기 전에 보조 날려야 된다. 어? 나가 제발 그게 안 돼. 오. 아, 버텨. 디스인체트 안 해요 지금 이렇게 많이 떠 있는데. 워커가 부담스럽나요 디스인체트 하기가? 에, 대본 보존 달라고 하면 경기 끝났죠. 와. 와, 이거를 이 페어리 드래곤 6기. 아, 칩튼 갇혔어요. 건물 M 신공이에요. 이거 오늘 조주현 선수 하게 맞다. 칩튼 전사. 네. 힐링 스크롤 취지. 아, 페어리 드래곤 때문에 진영을 못 잡았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나이테프가 저렇게까지 잘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도 약간 우리가 뭐랄까요?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는 플레이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기가 끝나야 되는 상황에서 나이테프가 약간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우주방어라고 하나요? 네. 그냥 집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나이테프가 이제 워 같은 거 많이 딱 잔뜩 세워갖고 나오는 패턴인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나이테프가 이렇게 뭔가 잘 참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어져 있는 오크를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네. 아, 이게 교전 컨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패드도 정말 위치 선정을 잘했고 뭐 건물도 있기 때문에 오크가 싸우기 어렵다 이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네. 한번 돌아 들어간다던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싸우기에는 애매하다는 걸 인지를 했을 거예요 본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가장 중요한 그 멀티로 가는 구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포인트를 뺏겼던 상황에서 오크가 굳이 거기에서 건물 끼고 패드 끼고 싸울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결국 페어리 드래곤 숫자를 늘렸던 로라의 조주현 선수의 에, 판단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네. 점은 사실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야 되는 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드든 건물이든 장점이 있잖아요. 정말 그 자리에서 세거든요. 단점이 뭡니까? 기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패드가 거기서 변신했고 뭐 패드가 갑자기 등장했고 건물이 그 느릿느릿 걸어서 거기까지 걸어왔으면 오크가 상대 본진질로 하고 상점이랑 문해를 초토화시켜서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엘리미네이션 싸움으로 가도 네. 훨씬 유리한 그런 그림 판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 유리한 고지를 건물이나 패드에 뺏겼는데 자기의 유리한 상황만 생각해가지고 너무 낙관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망하기 집에 홀스컵 함께하고 계십니다.